황사가 물러가고 전국의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져서 오늘 아침엔 다소 서늘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용상 보시면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봄바람이 심술을 부리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2도, 양산은 1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스한 볕에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 23도, 양산 26도, 합천과 진주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19도에 머물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